우리가 사무엘하 제일 끝장을 살펴봤는데요. 사무엘하 끝장을 살펴봤지만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두 책에 이 흐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주제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의 전환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하 두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부터 보시면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에게 기름 부을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죠. 자,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울을 뒤를 이어서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이 24장 마지막 장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이제 왕정국가,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새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왕정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왕정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도 교만해가지고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교만해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믿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중에도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의식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도 않고 들을 때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전혀 내 안중에 없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면요, 그냥 여러분 내가 편한 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곧 진리다,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뒤에 왕 다윗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24장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 24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불편한 말씀이 뭡니까?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다윗을 악의적으로 건드리셨다, 시비를 거셨다, 어떤 그런 느낌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여건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상 21장인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세번역본 성경을 읽어드리면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개혁 한글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사탄,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어떤 지배를 당하고 인도받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당하고 또 부추김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냥 방치하셨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24장에 나오고 있는 이 징계, 하나님의 이 모든 이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이 징계를 행하시는 크게 이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특정한 그룹을 징계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특정한 그룹을 징계하시기 위함이란 그 말은요, 그 15장에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장 보시면 그 세바라는 사람이 또 난을 일으킵니다. 그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난을 일으킬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 그 특정 그룹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24장에서 이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꾸미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 교만한 이스라엘이 됐든 혹은 특정한 그룹이 됐든 간에 이 무리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다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 한 개인을 사용하시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한 개인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걸 통해 우리는요, 교만해진 가정이나 스스로 자고해진 교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가, 그 낮추심의 또 다른 방법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진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정 혹은 그룹, 교회 어떻게 낮추십니까?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그 그룹과 교회와 가정을 낮추게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중에도 없는 가정이라면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상황과 환경을 여건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가정을 낮추기 위해서 활동하시지만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요, 결국엔 뭐 이런저런 어려움 주시기도 하시겠죠. 여러분, 그럴 때 생각 없는 사람은요,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단순히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기본이 있는 사람, 그나마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이 문제를 풀기 원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까지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가정에서 최소한 한 분이라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 분이 전혀 안 계신 가정이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징계가 징계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요,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회복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최소한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스스로 높아진 가정을 낮추신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에 늘 준비가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창세기 요셉이 바로 그 가족들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고요, 조카 롯에게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의미의 삼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셔야 되고 그런 존재가 되라고 다 부르신 받은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깨어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덕을 보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절 말씀 비추어 보건대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즉 다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24장에서만큼은 다윗도 지금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 이 다수인 이스라엘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다윗이나 지금 진노의 대상인 이스라엘이나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것이죠.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봐도요, 지도자가 바로 서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역시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교만할 때, 안중이 없을 때 똑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 항상 예외 없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리더, 한 개인, 그 사람의 영성이 곧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영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공동체의 영성도 개개인의 영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개천이면 다 개천 수준이고 용이면 다 용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말씀도 좋고요, 영성도 깊고 참 존경받는다 그러면요, 그 말은 그건 뭡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알아듣는다 말도 똑같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도 그 목사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어느 교회 성도들 수준이 영, 우리 교회 아니죠? 영, 영 아니라면 그 말은 뭡니까? 그 교회 목사님 수준도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문학교에 실력 있는 교사들하고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것이지 뜬금없는 교사 학생 모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의 그 오래전에 성추행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죠. 그 목사님이 정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하필이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그 기간이 또 그렇게 성추행을 하던 기간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혼란스럽다 그랬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그 시간에 그렇게 성추행을 일삼고 또 그렇게 성추행을 일삼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 목사님 그 리더십에 환호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보고 어느 한 교계 원로 목사님께서 참 뼈있는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고 있을 때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입 다물고 쉬쉬했던 대다수 그 교회의 성도들도 다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시죠? 인기 스타 같은 목사님께 맹종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오게 만드는 저 리더십이라면 아무리 무슨 죄를 져도 우리는 다 눈 감아줘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다 공범이죠. 그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교만하면요, 목회자도 교만하기 마련이고, 목회자가 무지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요, 웬만큼 깨어있지 않은 성도라면 다 같은 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수준을 볼 수 있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태도 지금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상태와 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바로 다윗이 행했던 그 인구조사,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지만 그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함 뒤에 다윗의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들여다보면요,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동기가 있었는가 보시면, 다윗 중심에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나라가 살 길이다, 바르게 살 수 있다, 이 인식보다, 이 의식보다는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그 권력, 자신의 그 힘, 이것을 과시하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고 그걸 더 의지하려 했던 그 마음, 이것이 인구조사 뒤에 깔려있는 다윗의 동기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율법이 명하고 있는 인구조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민수기 1장과 26장을 근거로 해서요, 이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인구조사였습니다. 근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제사장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지 않고요,
자기의 직속 부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인물에게 이 인구 조사를 행할 것을 직접 명합니다. 아무래도 제사장보다는 직속 부하 부려먹기가 더 힘들겠죠. 구차한 과정 없는 것, 그게 더 편하게 느껴져서 직속 부하에게 아마 부탁했겠죠. 두 번째는요, 이 출애굽기의 규례를 따르자면 인구 조사를 받는 각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그 세금을 내야 됐던 것이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힘의 과시 내지 힘을 확인하는 것, 여기에만 아마 혈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규례를 무시합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10절을 보니까 이게 잘못된 일인 걸 늦게 깨달아서 지금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요, 이 인구조사가 약 9개월 20일, 약 10달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회개했다 말이 뭡니까? 다윗은요, 그 큰 프로젝트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진두지휘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그동안 무지했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무지했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은요, 최소한 이 10달 동안만큼은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안중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 앞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바로 열 달이라는 그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 달이라는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요, 이 열 달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시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시간이 바로 열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치하고 시험을 주셨을지언정 대책 없이 네가 시험에 빠져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다윗처럼 열 달 시간 동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때 그러셨다면 지금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명과 실수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그 합리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화살,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돌릴 때가 있는데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왜 그동안 진짜 그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열 달의 시간 동안 자신의 계획처럼 인구조사가 착착착 진행된 것처럼 어느 특정한 시간 동안 내가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 내가 지금 마음먹은 대로 되고 있다, 내가 좀 태평성대하다, 무슨 일이든 잘 술술 풀리고 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물론 감사의 마음은 기본으로 가져야 되겠지만요, 동시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혹시나 하나님 없이 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닌가? 내가 지금 방치된 것은 아닌가? 이 질문도 함께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감사를 구체적으로 올려드려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방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야 될 상황인지, 이게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늘 하나님께 점검받고 또 말씀에 비추어 보셔서 잘 나갈 때일수록 낮아지시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결국엔 계획하셨던 징계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이 마음이 요동됐겠죠. 이제 변했겠죠. 아, 낮아졌겠죠. 무서우니까 겸손해졌겠죠.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 진노를 이제 멈추십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18절에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중이십니다. 바로 뭡니까? 제사, 즉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두 가지 장소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로 동일한 장소로 추측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제사의 장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순종과 회복이 있는 제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회복의 의미가 있는 제사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교만해지고 안중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 상태를 낮추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또 어떤 상황들, 어떤 특정한 환경들을 몰아넣기도 하시는데,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낮추심과 돌이킴을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낮추시고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드린 예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22절을 보니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자재를 내가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보니까요, 2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의 제사, 다윗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단 말입니까? 순종과 회복이 있는 제사의 장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제사의 장소, 예배의 장소, 어떤 예배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대가를 치러야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대가를 치러야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 여러분 물질, 여러분 건강, 여러분들이 아끼고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순종과 회복, 낮추심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는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예배를 우리가 심서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여건 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건강 안 좋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때우고 이렇게 될 뿐이지 원래 예배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간 허락되고 여유가 돼가지고 예배 드리면 어느 분이 계십니까? 안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 안 바쁘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바쁘지 않습니까? 다 시간 뭐 하고 싶고 뭐 저거 가고 싶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요,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낮아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봉헌한다면요, 여러분이 헌금한다면 하나님 저는 물질 앞에도 죽습니다, 이 뜻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바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요, 하나님 이 시간 이 건강 다 주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낮아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요, 예배라는 그 정의 어떻게 내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 죄성과 우리 습관 때문에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를 죽일 때, 너를 낮출 때 하나님은 너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위해서라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 여러분이 일주일 죄 짓고 주일 예배 한번 들어가지고 그동안 죄 안 짓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순간순간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실컷 할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와서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 또 6일 동안은 할 것 다 하고 사는 거 이게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왜 토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도 불평과 미움이 있고요 예배 드리고도 똑같이 죄에 짓고 예배 드리고도 전혀 찔림이 없고 예배 드리고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요 그 사람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았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았다면 주중에 또 찾아오셔도 죽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죽어야 주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시고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부모로, 누구는 그룹 인도자로, 누구는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으로 다 직분을, 다 자리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정국가가 온전한 국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죽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롭고 나를 높이고 자꾸 내가 영광 취하려 하고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이고 하나님 뜻이라 착각하고 이런 죄성들이 자꾸 올라오죠.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죽이시기 바랍니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높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고 혜택입니다. 우리 비처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에 속한 이상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예배는 정말 꾸준히 잘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한 공동체의 영성을 똑같이 대표하고 그 공동체가 그 지도자의 영성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간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예배 하나만큼은 정말 잘 드려야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이라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꾸준히 드리셔야 합니다. 맞춰 가셔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림으로써 개인과 가정이 흥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똑같이 함께 그 영성과 믿음이 자라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죽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